아마도 작년 한 해 가장 핫했던 도쿄의 장면은 전망대일 거예요. 특히 시부야에 새로 들어선 시부야 스카이는 도쿄에 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방문하는 장소였고요. 전망대는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새롭게 등장한 아자부다이 힐즈 33층 로비를 일반에 공개하고 있거든요. 도쿄타워를 눈높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전부터 전망대는 도쿄 여행의 주요 키워드였죠. 이번 영상은 도쿄에서 가볼 만한 전망대 모아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전망대 전체 팁! 가장 붐비는 시간은 해지기 전 1시간 전쯤이에요. 이때 들어가면 낮의 풍경도 보고 일몰부터 야경까지 모두 볼 수 있으니까요. 도쿄는 서울보다 해가 평균 1시간 정도 빨리 뜨고 빨리 져요. 일몰 시간은 해가 가장 긴 6월에는 오후 7시 전후, 해가 가장 짧은 12월에는 오후 4시 40분 전후고요. 1시간 전쯤 입장하면 오후 일몰 야경까지 모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부야 스카이와 스카이트리는 사람도 많아서 입장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니까 붐비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1시간 이상 1시간 30분 정도 넉넉히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입하기보다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할인이 되고요. 무엇보다 인기가 많은 곳 황금 시간대는 예약을 안 하면 표가 없기 때문에 예약을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약할 때 취소 규정 꼼꼼히 확인하시고 날씨 중요한 분들은 일기예보도 체크하고 예약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시부야 스카이 스크램블 스퀘어 48층에 있습니다. 이곳이 다른 전망대와 차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점은 시부야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높은 전망대는 도시와는 떨어진 공중에서 정적인 모습을 주로 보잖아요. 그런데 시부야 스카이는 멀리 도시의 그림 같은 전경과 함께 도쿄에서 가장 바쁜 도시 시부야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야외라서 생동감이 더 느껴지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당일에는 거의 티켓이 없고요. 티켓 예약을 해당일 28일 전부터 오픈하는데 특히 선셋 전 시간대는 오픈하고 거의 며칠 안에 매진이 되거든요. 미리 예약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날씨는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스카이트리 도쿄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는 2012년에 문을 연 도쿄 스카이트리예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로 등장했고요. 방송사가 사용하는 전파탑으로 타워 전체를 사용하는 건물은 아니에요. 탑에 350m, 450m의 플로어에 전망대가 있어요. 도쿄 동쪽은 서쪽에 비해 고층 건물이 없어서 스카이트리는 마치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처럼 작은 건물들 사이 혼자 우뚝 서 있는데요. 그래서 타워에 올라가면 압도적인 높이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최근 시부야 스카이 생기고 인기가 좀 시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붐비더라고요. 선셋 시간대 예약은 미리 하는 게 좋고 주말에 가려면 2주 전에는 예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약 링크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도쿄 시티뷰 록번기 힐즈 모리타워 52층에 있습니다. 시부야 스카이가 생동감이 있고 스카이트리가 압도적인 높이의 뷰가 장점이라면 도쿄 시티뷰는 낭만적이에요. 개인적으로 도쿄를 가장 예쁘게 볼 수 있는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해요. 도쿄타워가 딱 적당한 거리에서 빛나고 있거든요. 도쿄 시티뷰 내의 스카이 갤러리에서 때때로 콜라보로 작품전을 열기도 하고요. 전망대 위층에는 모리 미술관도 있고 도시와 예술을 접목한 곳이라 다른 전망대와는 다른 예술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역시 티켓 구매 링크 걸어놓을게요. 무료로 갈 수 있는 전망대도 살펴볼게요. 아자부다이 힐즈 록번기 힐즈의 자매라고 해야 할까요? 록번기 힐즈 등 도쿄 도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모리 빌딩에서 완성한 주상 복합 단지예요. 그 중에서 메인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 JP타워 33층 로비를 현재 전망 공간으로 열어놨어요. 공식 전망대는 아니지만 도쿄타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도쿄에 간다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이에요. 아자부다이 힐즈는 오사카 하루카스 누르고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문을 열어서 요즘 일본 전체에서 핫해요. 여러 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리 JP타워에 있는 타워플라자 그리고 가든플라자 등의 맛집, 카페, 라이프스타일 숍 등이 가장 많고요. 예전에 오다이바에서 인기였던 디지털 미술관 팀랩 보더리스가 2월 9일에 다시 이곳에서 오픈할 거예요. 무료 전망대의 대표는 도쿄 도청이었죠. 새로운 전망대가 등장하고 이제 입지가 많이 약해졌지만 예전에는 도쿄 가면 도쿄 도청 한번 필수로 오르고 그랬어요. 지금도 적지 않은 분들이 방문합니다.
유료 전망대와 무료 전망대에서 두드러지는 차이는 무료 전망대는 유리에 실내가 반사돼요. 그래서 반사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려면 유리에 딱 붙어야 돼요. 그 외 몇 군데 더 소개할게요. 도쿄타워, 보는 것도 예쁘지만 150m, 250m 높이의 유료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케부쿠로 선샤인시티 60층에 역시 유료 전망대 있어요. 2023년에 새롭게 리모델링 오픈했다는 점 참고하세요. 무료 전망대, 에비스 가든플레이스 타워 38층 스카이라운지는 무료로 보기 괜찮은 곳이고요. 시오도메의 카레타 시오도메 46층에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는 아니지만 아사쿠사 건너편에 아사히 맥주 본사가 있거든요. 여기 22층에 생맥주를 마실 수 있는 라운지가 있는데요. 아주 괜찮아요. 스카이트리랑 그리 멀지 않고요. 아까 도쿄 동쪽은 서쪽에 비해 고층 빌딩이 없다고 했잖아요. 스미다강과 아담한 건물들이 뭔가 애니메이션 장면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